제가 왜 폭행을 해요? 남편이랑 얘기하러 온 거라고요, 나는! 놓으세요, 좀! 이런 일로 불러서 죄송해요, 팀장님. 이렇게 증인도 확보하고. 놓으시라고요, 좀! 저랑 얘기하시죠. 제가 왜 에이전시랑 얘기해야 되는데요? 비켜요. 남편이랑 할 얘기 남아있다고요! 자꾸 그러시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. 빨리 데려가시죠. 나요! 나요! 여보! 여보! 와,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? 그러니까. 그게 정말이야, 예나 엄마? 우리 남편이 남의 부부에 끼어들지 말라 그래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애엮고 다니면서 대용 씨 구단 찾아가고 그랬단 얘기 듣고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. 뭐야? 에? 차근차근히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줘. 어떻게 알았다고? 그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여자랑 어떤 남자랑 차에서 내리는 걸 봤는데 처음엔 그 여자 남친인가 싶었어.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낯이 익은 게 꼭 자기 남편 같더라? 긴가민가 하면서 몰래 지켜봤는데 어머! 자기 남편이 정말 맞더라니까? 그 뒤로도 며칠씩 자기 남편 차가 같은 자리에 계속 주차돼 있는 거 보고 와... 이건 빼박이다 싶더라. 야, 남편이란 사람이 괜찮아? 어떤 여잔지 알아? 그게 자기 남편 이 동네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서 재활운동 한다고 했지? 거기 센터 사장 그 여자 되게 유명한 여자야. 몸매 하나로 SNS에서 떴잖아. 아유 참. 오마이갓. 나이는 자기랑 동갑일걸? 와이구야. 소문엔 남자한테 스폰 받아서 그 큰 센터를 차렸다더라고. 아무튼간에 축구, 야구, 농구 뭐 여기저기 발걸치고 다니나 보던데 자기 남편 구단에서도 유명하대. 한쯤 가려졌지만 차고 있던 시계나 입고 있는 옷, 차 인테리어 힌트들이 있어. 제 남편이 맞더군요. 게다가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을 단 남편의 흔적까지. 와, 진짜 너무 싫다. 순간 기억이 하나 떠올랐죠. 뭐지? 목걸이. 아. 야, 그 후배 여친 거야, 냅둬. 후배 여친 걸 왜 자기가 가지고 있어? 아, 그 면세점 들를 때 사다 달라고 부탁받았어. 야, 그 비싼 거다. 잃어버리지 않게 잘 냅둬. 가방에 넣어놔. 억장이 무너진다.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네. 뭐 이건 뭐 일말의 두려움도 없고 뭐 완전히 자기가 왕 중의 왕이야. 너도 그거 뭐 후배 거야 막 이러는 건 이미 막 너무. 사연자의 남편분은 사연을 보내신 부인을 본인이 충분히 컨트롤하고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미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. 완전히 와.